그러니까요. 그래 그래. 내가 이게 잘 알아봐가지고 제가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뭐 했던 거 살짝 보여줄 수 있어. 빰빰빰빰 빠바바바바 빰빰빰빰 빠바바바바 아하! 그렇지! 야 존경합니다 형님. 다른 거 아니고요. 이 논산시에서 재배한 황토 고구마잼 선물로 드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쪽 그만 쳐! 나랑 똑같네 몸매 그러면. 쉬엄쉬엄 하세요. 오늘 9시까지 계셔야 되니까 체력을 좀 아끼시면서 함께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황토에서 재배한 고구마로 잼을 만들어주셨다고 하는데 선물 한번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2023 논산 딸기 축제 함께하고 계신데요. 2023 논산 딸기 축제는 몇 년 만에 대면에서 그래요! 이거 지금 이 빨랐어요. 예, 누나. 머리띠야, 누나. 몇 년? 4년 정답! 4년 정답. 좋습니다. 자, 이어서 퀴즈 하나 더 드려봅니다. 이번에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2023 논산 딸기 축제는 며칠간 진행될까요? 며칠! 며칠! 정확하게 일어나서 며칠! 아까 처음에 4일이라고 했죠, 솔직하게. 알았어, 그러면 지금 음악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다시 말을 취해줄게요. 자, 음악 주세요! 잠깐만요. 춤이 많아서 탈락. 원래 탈락이 없었는데. 다시 문제 드리겠습니다. 2023 논산 딸기 축제는 올해로 몇 회일까요? 몇 회? 몇 회? 아시는 분은 음악에 맞춰서 일어나서 댄스! 춤을 좀 다르게 추라고. 그래야지 나 좀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춤을 옆 사람이랑 좀 다르게 춰야지 제가 정답 맞추게 해드립니다. 2023 논산 딸기 축제는 올해로 몇 회 축제로 진행되고 있을까요가 퀴즈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댄스 보여주세요. 음악 큐! 우리 어머님, 녹색 옷 입으신 어머님, 녹색 옷 입으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춤은 좋았어. 춤은 좋았는데 정답을 맞추셔야 돼요. 2023 논산 딸기 축제는 올해로 몇 회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일까요가 퀴즈인데요. 몇 회? 몇 회? 5년. 5회? 좀 더 많이 써봐요. 20몇 회라는데 몇 회? 24 말고 26 말고 25. 몇 회? 25! 몇 회? 25! 25 정답! 정답 주세요! 네! 2023 논산 딸기 축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중간중간에 또 선물 곳곳에서 좀 협찬을 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보다도 더욱더 즐거운 시간 계속해서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코디언이 논산이라는 주제로 아름답고 풍성하고 멋진 음악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공연 트리오로 아코디언의 연주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이럴 때는 여러분의 큰 박수.